자, 20번 가정법이라고 쓰세요. 가정법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가정법, if, 가정법은 if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주절에 우두, 쿠두, 마이트가 중요해요? 우두, 우두, 쿠두, 쿠두, 마이트. 마이트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두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죠. 현재나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나 미래의 이야기를 하나요? 자, 이렇게 밑줄 꺼보세요. 첫 번째 때에라고 했습니다. 자, 뭐야, 이거? 뭐 이래? 내용이 이상한데. 만약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그와 같이 느낀다고. 그치? 좋아한다가 아니지. 그와 같이, 응? 느꼈을 첫 번째 때, 나의 남편을 죽였더라면, 결혼 생활이 감옥에서 벗어날 텐데. 자, 여기다 현관팩 지금의 이야기네요.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죠. 자, 가정법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죠. 반대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확 낮아질 뿐이야. 그래서 주어가 과거 동사 쓰죠. 또는 비동사는 무조건 월 쓰죠. 주절은 우두, 쿠두, 마이트. 우두 하나만 쓸게요. 우두 동사 원형 쓰죠. 현재나 미래의 이야기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 반대죠. 시제가 하나씩 땡겨진다고 생각하면 돼. 헤드피피 쓰고요. 과거 완료니까 헤드피피 쓰고, 다음에 우두, 쿠두, 마이트, 우두, 에브피피 쓰죠. 조동사 have pp가 조동사의 과거형이잖아. 왜 조동사 have pp 과거형을 썼을까요?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에 이랬더라면 과거에 이랬을 텐데죠. 자, 그런데 그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과거에 이랬더라면이니까 had pp 쓰고요. 지금이니까 주어 우두 지금 이야기니까 우두 have pp 쓰면 안 되죠. 우두 have pp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현재 시점이 나오죠. 보통 나옵니다. 자, 그러면 A번은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kill을 had killed라고 써야 맞습니다. 됐나요? 그쵸? 여러분들 결혼 잘못하면 죽여버리세요. 아니면 결혼 생활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예문이 다 있어? 자, B번 볼게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아직 못 써야 돼. 이거 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외우고 있는 거 그치? 있어요. 이거 뭘 열심히 쓰세요? 아, 저 이미 다 외웠어요. 자, 다음 B번. 자,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가정법에서 if절에 후도 쓸수 있어요? 자, 가정법에서 if절에 조동사 못 씁니다. 단, could는 의미만 맞다면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uld 쓴거 괜찮아요. 다른 조동사는 절대 못 써요. if절에. 자, 그럼 뭐냐?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을 이해 한다면, 할수 있다면, 우두, 야,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죠. 맞죠? 정답, 비버. 자, 그럼 나머지 C하고 D하고 뭐가 틀렸는가 봅시다. 자, 10번.
위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위시가 절을 취하면 이때 대승 생략 가능해요. 위시가 위시 뒤에 절이 나오면 뭐라고? 100% 가정법이라고. 100%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뭐야? 동사는 무조건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자, wished일 수도 있죠. 네. 주어 다음에 동사는 무조건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됩니다. 자, 내가 일부러 두 개로 나눴어요. 자, 가정법 동사는 뭐가 있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가정법 동사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가 있죠. 가정법 과거라면 과거 동사 또는 be 동사는 무조건 were 쓰면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 PP 쓰면 되죠.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라면 it이나 were 쓰면 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 PP 쓰면 되죠. And 자, 지금 선생님처럼 안 보고 쭉쭉 나와야 돼요. 자,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나요? 예하고 예하고 시제가 같을 때죠. 같은 시제일 때 쓰는 거고요. 과거 완료는 언제 쓰나요? which보다, wish보다 선 시제, 이전 시제에 발생했다면 had PP를 써야 되죠. 똑같아요. 얘가 wished도 얘랑 같은 시제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죠. 같은 시제. 얘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라면 뭐 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전 시제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Oh, I wished I had studied hard.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고등학교 때로 되돌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라고 한 거야. 자, 고등학교 때로 되돌아간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제일 후회했던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던 게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죠. I wish는 바래. 이게 아니야. wish는 뭐야? 좋을 텐데. 얘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내가 빨리 설명을 했는데 앞에 다한 거라서 빨리 설명했어요. 근데 한번더좀 자세히 듣고 싶죠? 그래서 예문을 좀 들어줄게요. 자, 넓은 곳 나와라. 자, I wish I were a bird. 쓸수 있고, I wish I had been a bird.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내가 새였으면 좋을 텐데, 이 얘기는 뭐야? I'm sorry다. 유감이다, 이거야. 대디아에서 유감이다. I, 같은 시제란 말이야. wish야, were이 같은 시제면, 가정법 과거를 쓴단 말이야. I am not a bird. 딱 현재 시제죠. 여기가 현재니까. 이 현재면 같은 시제면 현재죠. 이렇게 같은 시제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같은 시제면. 달달 외워야 돼.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건 I was not a bird가 되겠죠. 내가 과거에 새가 아니었어서 그게 지금
유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시 현재잖아요. 현재인데 이전 시제면 이전 시제의 얘기를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자, 이번에는 똑같은 예문 쓸게요. 그냥 느끼세요. 알았죠? 자, I wished 좋았을 텐데, I worried 새였으면 좋았을, 새라면 좋았을 텐데, 새라면 좋았을 텐데.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새라면이라고 했어. 왜? 월 썼잖아. I had been a bird 새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얘는 이렇게 바꿔 쓰세요. 얘가 과거죠. 그러니까 I was a sorry. 아, 유감이었어요. 뭐한 게? I didn't. 아이고, didn't가 아니죠. 그쵸? I wasn't. Was not a bird. 자,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무슨 시제야? 같은 시제잖아. 같은 시제면 가정법 과거 쓴다고. 자, 밑에 거. 어떤 의미야? I had not been a bird. 이렇게 되는 거야. 얘보다 먼저 일어난 선시제죠? 이전 시제죠? 그죠? 과거에 후회한 거야. 그 과거 이전의 일을. 그래서 새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1번은 어떻게? 새라면 좋았을 텐데. 2번은 새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됐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지? 자, 다음에,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일단, 유는 안 돼. 둘중 하나로 바꿔야 돼. 가정법 과거인 유로 바꿀 거냐?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had known으로 바꿀 거냐? 됐죠? 자, 다 되죠? 좋을 텐데. 네가 대기하를 안다면 좋을 텐데. 맞죠? 또는 네가 대디아를 안 왔다면 좋을 텐데. 이것도 맞죠? 말은 다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네요. 현재 이야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유로 써야 되는 거야. 유. 자, I wish가 절을 취하면 100% 가정법이다. 그래서 위시 절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동사를 써야 된다. 오케이. 위시와 같은 시제면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고 위시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된다. 자, 기본. 또 기본 볼게요. 야, 기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as, though가 나오네요. 형광펜칠 하세요. as, if 가정법이죠. as, if 가정법이야.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이게 as, if를 쓰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는 as, if가 가정법이라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기대를 가진 동사, 시간을 그는 말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말했다. He 말한다라고 할게. 현재로 써볼게. 말한다.
마치 뭐처럼 그가 이 was, was 수많은 were 무조건 were 써야지. were a teacher. 그는 마치 선생인 것처럼 말한다. 그는 선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인 것처럼 말한다고. 자, 여기에다가 had been을 쓰면 선생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얘 선생이야, 선생 아니야? 선생 아니에요. 자, 이렇게 as if가 가정법을 이끌어서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He say 말한다. 마치 뭐처럼 그가 he is a teacher.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is. 그리고 얘는 진짜 teacher야. 됐죠? 아까 이렇게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쓸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s if랑 같은 말이 뭐예요? as 도우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갑시다. 자, as 도우에다가 여러분들 형광펜 칠했죠? 자, 그러면 as 도우 다음에 주어 다음에 똑같은 거야. 가정법 과거를 쓸 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거냐는 앞에 I wish 가정법이랑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왜안 돼? 이 동사와 같은 시제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같은 시제. 같은 시제라는 이름 뭐야? 똑같을 때의 이야기라면, 똑같을 때의 이야기라면 같은 시제죠. 그럼 가정법 과거 쓰면 돼요. 이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이전 시제라면, 그러니까 시제 차이가 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때때로 picture 그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look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그들이 손가락이 널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가리켰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가리키는 똑같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을 때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과거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 포인티드라고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월 포인팅.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나리자 사진 딱 보니까 그 사진 속의 여인이 날 보고 웃어주는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룩하고 무슨 시제야? 같은 시제, 같을 때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